제가 오늘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미안한데 저기 혹시 먹는 식당 음식 좀 먹고 싶은데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 코리아? 네. 재팬? 노노노노. 코리아? 예, 예. 아, 그냥 한국 사람. 아, 설명을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왜 외국인들에게 친절합니까? 대만 사람들 진짜 친절. 할 말이 없네. 살짝 웃어주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직접 행동으로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大家好，我是韩国朋友훈이. Hello. 대만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저는 오로지 한국말만 해서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이거 버스 안 돼요? 我也是要去那里. 어? I also go to the market. 아, 동우. 동湖 菜市场. 거기 가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我只知道饮食。你要 Dumplings. 타이완, 타이완. Dumplings. 동호 고쇼. 여기 이 버스 36.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 버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내렸습니다. 아, 저기에요. 아,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유튜버. 맞아요. 我住在 台北 내유. 我是韩国人，我是。你可以说英文吗？我英文很不好，就是台湾人。Yes, friendly. Yes. 就 foreigner. 为什么？你不知道？我不知道，就。No reason. Yes. 감사합니다. 我祝你的幸福. 谢谢。谢谢。 바이바이. 谢谢. 아, 여기. 아, 마켓. 谢谢. Thank you. 시장의 풍경 한번 보실래요? 엄청납니다. 여기 타이페이 네이우에 있는 동호에 있는 시장입니다. 전통 재래시장이고요. 제가 오늘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어,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로만 이 재래시장에 와서 석가를 한번 사보는 게 목표인데요. 방금 만났던 대만의 여성분도 제가 버스 타서 내릴 때까지 한국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리는 곳까지 알려주고 시장까지 이렇게 데려와 주셨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만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또 한국말만 해서 석가라는 과일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시장이 사람도 엄청 많고. 여기 동호 지역은 타이페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지역도 아니고 현지의 대만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와, 사람 보세요. 한국말만 사용하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친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You can go there and turn right left. Turn left. And on the right side, there's a fruit store, and you can check there. 감사합니다. 석가가 지금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죄송한데. 응.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 저거예요? 아, 드디어 석가를 찾았습니다. 이게 석가구나. 어? 코리아? 네. 재팬? 노노노노. 코리아? 예, 예. 아, 그냥 한국 사람. 아, 설명을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석가를 사고 싶어요. 아, 번역기를 사용해서. 어떤 것이 잘 익은 것입니까? 어? 와, 번역기를 사용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맛있습니까? 아, 우와, 아니, 사모님이 골라주셨어. 아, 말랑말랑한 거. 你可以说英文吗? A little. 请问一下. 대만 사람들은 왜 외국인들에게 친절합니까? 웃으시기만 하시네요.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台湾人就是这样. 아, 대만 사람들이 그러네요. 대만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감사합니다. Do you buy? Yeah, I want to buy. 120.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老板他要买这个.
아또 계산까지 도와주셔. 120. 120. 120. 120.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친절합니다. 아, 한국말로만 계속 물어봤는데도 번역기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맛있는 석과가 어떤 건지 직접 골라주셨어요. 대만 사람들의 특징이 겉으로 막 이렇게 거창하게 친절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외국인들을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직접 골라주신 것까지 너무 감동이에요. 이번에는 맛있는 식당이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저기 혹시 먹는 식당 음식 좀 먹고 싶은데 식당 아 배고파. 하나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가서 나가라고? 아. 저 죄송한데 중국어 한 번만 할게요. 니치다오 다오치다 찬팅 마 짜이나리 마 매우 유명한 유명한 찬팅 매요. 네 我想吃 타이완의 수 名字吗? 水饺? 对,水饺 谢谢 한국말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중국어를 살짝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저를 또 직접 데려가 주십니다. 谢谢你 谢谢你是很漂亮 你一个人 我一个人 你是很漂亮 My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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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유. 对不起 you. 아, 남편이 있는 분이었어. 아, 对不起. 这是什么? 这个，巴浪。巴浪. 你有吗？ 아, 아, no, no, no. That's okay. That's okay. 과일까지 줄라 그래. You have a husband. 예. 지금 신호등을 건너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분에게 석가 하나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와, 대만 사람들 너무 친절해, 진짜. 아, 저리마. 아, 빈자리까지 찾아주시고 계셔. 빈자리까지. 저시 차이단마. 네네네, 예. 샤오차이. 샤오차이. 아, 반찬. 아, 주문까지 해주신다. 와, 정말 친절하시다, 진짜. 아니, 대만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친절한 겁니까? 아, 잠깐만, wait. 저거. Thank you. 아, 不是不是. 샤오싱 봐, 샤오싱. 샤오싱. 오케이. 아, 이걸 또 굳이 또. 아, 谢谢. 你很漂亮. 谢谢. 바이바이. 너무 감동이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까지 저를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대만 사람들 진짜 친절. 할 말이 없네. 내용 거의 뭐? 好,可以,请问. 여기 어디? 예. 어? 예. 와, 또 도와주셔. 또. 아, 谢谢. 스웨이즈하고 나왔어요. 상당히 유명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좀 맛있어요. 먹었을 때 육즙이 진짜 상쾌하게 팍팍 터지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이 친절한 것도 유명하지만 살짝 웃어주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직접 행동으로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대만이 정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제가 또 나이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미안한데 여기 밀크티 있어요? 밀크티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영어 할 줄 알아? 英文. Why do Taiwanese people kind to foreigners? Oh, because we think foreigners are kind to us. Wow, good answer. Wow. 지혜로운 대답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Bye bye. 저는 잘 익은 석가를 사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승원이시야. Do Taiwan is kind to foreigners? What do you think about? I think so. It's the culture. Open heart. Open heart to foreigners? Foreigners, yeah. 为什么? Uh-huh. I'm not like representing anyone, uh-huh. but for me, I think it's Taiwan's really small. We want to spread our love out to all the countries.
아, 짠돈마. 어. 와, 시시. 그치. 어, 너무나 멋진 대답인 것 같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했던 하루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대만 사람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만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오늘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대만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훈이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빠이 짜이찌에.